안녕하십니까. 35년간 경찰 생활을 하고 총경이었던 유삼령입니다. 반부패라는 말은 검찰만 쓸 수 있는 말이었고 경찰은 언감생심이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고 이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옴으로써 반부패 수사대가 설립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을 법탄에서 구하고자 이 먼 동자들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동작을의 유삼영 후보님 선거사무실에 와서 유 후보님을 직접 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눈이 굉장히 빨개지셨는데 잠을 네. 못 자면 실빗줄 좀 터지신 것 같은데. 네, 실빗줄 터지고 뭐 네. 목소리가 마시 가고 하는데 제 체력보다 어지가 좀 강한 것 같아서 제 몸이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원 유세도 오시고 하셔서 좀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동작을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가지는 왜 이리 늦게 왔느냐. 상대 후보는 저렇게 4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왜 우리 민주당은 열심히 안 하느냐. 이런 거 하고 또 한 가지 반응은 제대로 올 분이 오셨다. 그래서 네. 저를 환대해 준 좀 감동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유세 다니시면서 따님께서 계속 같이 다니셔가지고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국민 장인어른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따님이 선거운동에 어떤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이미지를 좀 보완해 줍니다. 제가 투사의 이미지가 좀 많고 경찰, 투사 이런 좀 강한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 딸은 젊고 참신하고 또 감성적으로 유권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죠? 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저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별로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죠.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근본적인 원인이 경찰에 대해 있다라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얘기해서 결국 경찰국을 신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이유로 또 우리 그전에 유삼경 총경님이셨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반대를 하셨고 결국 옷을 벗게 되셨었는데 경찰이 어떻게 그런 어떤 사건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선후가 바뀐 게 있는데 경찰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국을 설치한 게 아니고 그렇죠.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런 이제 경찰이 안정을 잃고 전문성을 잃어버리고 주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네. 발생한 겁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발생했을 때 다른 경찰들은 사과하지 않을 때 제가 가서 정복을 입고 징계위원회 출석했을 때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막았어야 될 끼고 경찰이 잘했으면 되는데 경찰이 잘못했고 경찰이 왜 잘못했느냐. 경찰이 경찰국 설치 이전에는 경찰이 인사가 자율적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국민을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데 경찰국으로서 경찰의 인사권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해야 되니까 경찰의 시선이 관심이 정권 쪽으로 간 거예요. 국민의 경찰이 정권의 경찰로 바뀌게 된 게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가 그 당시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정권이 그럼 경찰국을 왜 신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찰국의 역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하고 그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제헌 헌법을 만들 때 그리고 정부 조직법을 만들 때 경찰국을 내무부 안에 뒀어요. 내무부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데 그래서 내무부에 속해 있는 경찰이 정권의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3.15 부정선거도 했고 정말 많은 민주 열사를 탄압을 했죠. 그
그에 대한 반발로 4.19가 일어나고 민주정부가 들었을 때 경찰국을 이 정부 안에 두면 안 된다 해서 별도로 독립을 해서 국가 아니, 공안위원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총리 밑에. 그렇게 해서 경찰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던 차에 다시 5.16 혁명이 터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공안위원회제를 폐지하고 경찰국을 뒀습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 또 경찰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경찰국으로 오다가 1990년도 이제 여소 노태우 정권의 여소 야대 정권에서 야당이 이거 뭐 국회 다수를 차지했을 때 경찰이 그동안 막 박종철 그 직전에 이한열 열사를 고문하고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 법을 바꿔서 경찰을 행안부에서 내무부에서 독립을 시켜서 경찰청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래 놨던 것을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정권 들어오자마자 바로 경찰국을 신설해서 다시 경찰을 장악하는 노력을 했죠. 왜 경찰을 장악하려느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재 정권은 독재 수단으로 경찰을 장악하는 게 제일 먼저 수단이었고 윤석열 정권도 들어서자마자 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역사를 보면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경찰을 권력의 경찰로, 정권의 경찰로 둠으로써 경찰을 장악해서 독재의 수단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노지가 보이는 거죠.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그 후보로 뛸 당시에 저희 열린검티에서도 좀 이렇게 몇 가지 취재를 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그분의 녹취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감히 경찰 따위가 뭐 이런 말 비슷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는 시각이 경찰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시각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회에 진출하시는 많은 의원들 대다수의 분들 중에서 또 대다수가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찰 출신 의원들은 몇 분이 있었지만은 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은 검찰이 경찰보다 약간 상위 기관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이 무소불위 검찰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서 경찰 출신으로서의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이전에 있던 다른 후보들처럼 의원들처럼 약간 한계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보님이 당선이 되신다면 경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국회에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검찰주의 시각입니다. 검찰이 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을 제압할 수 있다는 그 검찰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지. 검찰 만능. 그게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사고는 독재로 지금 검찰 수준에서도 사실상 국회의원을 제압을 해서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억압을 하고 이거 정부까지 대통령실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게 검찰이었는데 지금 대통령 권력까지 쥐니까 이 전체 권력을 검찰 스타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관을 억압하고 야당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게 그런 검찰주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지금 법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의 위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의 주체고 검찰은 수사의 그 2차적인 수사고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을 제대로만 집행시키게 한다면 경찰이 숫자도 많고 권한도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독재 정권으로서 경찰권을 지금 가지고 이 국회의원을 제압을 하고 이래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심판으로 해서 야당을 다수로 만들어주면 충분히 이 검찰이 주체가 주도하는 이런 대통령권의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동작을 주민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좀 다니시면서 보니까 제가 몇몇 방송을 좀 봤는데 굉장히 핫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경원 전 의원은 동작에서 꽤 오랫동안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이제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전 대표 시절에 여당 대표 시절에 너무나 못한 일들을 많이 해서 지금 오히려 지지자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 후보님은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약간 여조로 보면 약간 좀 열세인 걸로 나오고 있게 하거든요. 요 한 달 내에 역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가능하고 충분히 그런 희망이 지금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그 여론조사가 그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4년을 준비했고 그분은 상한선에 표시가 된 거고
저는 한선이 아니고 출발선에 그때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 시점이 공정하지 않은 기고, 제가 조금만 더 선거운동을 해서 인지를 시킨다면 충분히 적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오차범위 내에 있잖아요. 예. 이제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이 있던 격차가 확 줄고 있고, 그분은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이제 호감도, 비호감도가 섞여 있는 반면, 저는 인지도가 약한 반면에 비호감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지금 인지만 늘려가면, 저를 소개해서 잘만 알게 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 만약에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 지역구를 잘 관리를 못해요. 그걸 외면하는데, 후보님이 만약에 동작을 해서 당선이 되신다라면은 적어도 여기는 이제 그 경찰 관련돼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나만의 장점이다, 뭐 이런 동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이제 치안 행정 경험이죠. 저는 경찰은 사회에서 위기의 대응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위기를 만나면 다 112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문제 해결합니다. 저는 경찰서장을 또 했습니다. 파출소장도 했고요. 파출소장은 지역 내 문제 해결자예요. 112는 위기 대응이고, 경찰서 파출소는 문제 해결자입니다. 관내에서 어떤 불합함이나 문제가 생기면 다 조정하고 해결하는 게 우리 경찰의 임무였고, 그 경찰의 임무를 35년 동안 잘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 주민의 원하시는 불편한 위기 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112 신고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가서 위기 사항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겠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는 교통에 많이 막힘, 동작대로가 항상 출퇴근 시에 좀 정체가 아주 심한데, 그 정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왔으니까 문제점 해결 방법을 충분히 찾아보겠고, 대심도를 지금 건설한다 하지만 그는 건설을 해갖고 완공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책을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요 사당 1, 2동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난이 아주 격심해서 우리 부동산 중개사 말을 들어보니까 집을 알아볼 때 주차가 되느냐 물어보는데 집은 가격은 적당한데 주차 문제로 거래가 성사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더 증설하는 문제, 그 입체적으로 하는 방안 외에 이제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주차장을 뭐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야간에 공유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또 관내에는 재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는 여러 가지 분진이나 소음도 있지만 이 재개발 지역에 이주하는 문제에서 치안의 불안정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런 불안정에 대해서도 제가 만일에 동작을 보호는 확실하겠네요. 확실하겠네요. 네. 통학로 안전도 제가 챙길 수 있고, 사당 2동에 지금 지난번 남성 시장에 물이 큰 물이 들어가고는 침수가 됐는데, 그런 재난도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재난, 재해, 치안, 교통 여러 가지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을 저희 35년 경찰 경험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다. 그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강점 외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이수진 의원께서 했던 그런 정책을 이어서 교육 문제도 알뜰하게 챙겨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그 칼로 테러를 당하셨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현장을 좀 많이 훼손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현장에서 있었던 당시의 심경은 어떠셨습니까? 심경은 죄송할 뿐이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 그 유행어가 있는데, 대표님 옆에 저 지금 치안 전문가가 있었는데 조금 떨어진 관계로 그 기습적인 성격에 제대로 경호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상황이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걸 보고 보니까 한쪽 무대기에 사람이 있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쓰러져 계신 것 같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급히 도망가는 사람을 에워싼 무리가 있었는데, 제가 신속하게 경찰 본능으로 도주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고,
체포하는 그 체포를 지시를 했어요. 그 현장 주의자가 없기 때문에 누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수갑을 채하라. 그 수갑을 오른손 왼손 채워서 딱 수갑을 하고 흉기를 확보해라. 제가 흉기 가오라 했더만은 흉기가 범인 들고 있다가 밑에 깔렸어요. 흉기 손대지 말고 한번 보자 해갖고 흉기를 딱 보고 그대로 지문 남기지 않고 현장 아니, 경찰서로 압송을 해라 하고 대표님 쪽으로 갔죠. 대표님 주변에 몰려 있었는데 대표님 주변 대표님이 이래 있으면 대표님 머리 목을 중심으로 사람이 둘러서니까 발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서클이 좀 작게 그려져서 인파가 대표님 발을 밟았다. 예. 제 옷을 벗어 드렸는데 제 옷에도 지금 그 신발 흔적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대표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클음을 짜라. 경찰하고 저는 당직자한테 그래서 서클음을 짜라 해서 뒤로 두보 뒤로 이보 해서 서클음을 넓히고 대표님 온전하게 가운데 모시고 이제 우산 두 개로 지선을 차단을 하고 이제 지혈을 천준호 비서실장이 지혈을 했는데 오래 하고 있으니까 힘이 빠지는데 그래 안 된다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하니까 대표님 더 세게 눌러주라 하셔서 더 세게 누르고 119 신고했느냐 하니까 신고를 했다 해서 한 번 더 신고해라 그 신고된 그 통화된 거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대표님 머리맡에 딱 넣고 응급 구조 지시를 받았죠. 대표님을 앉히라던데 대표님이 못 앉겠다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점퍼를 벗어서 대표님 등에 꼬여서 비스듬하게 하고 119 오기를 기다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119가 오고 119를 이제 응급 후송하는 과정에서 제가 교통경찰을 불러서 앞뒤로 에스코트를 하고 신호기를 개방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부모님께서 그나마 되게 신속하게 예. 예, 이루어진 거네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저를 차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제가 관계자인 줄 알았더만 관계자 외에 해갖고 차단을 엄격하게 블로킹을 당해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결정은 그 범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예. 물론 뭐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중범죄이고 그리고 중범죄인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하는 게 최근의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출신 후보로서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 정치적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게 경찰 구속기간 10일 안에는 그게 어렵다. 이 신상을 공개해버리면 주민들의 신고가 오기 때문에 전 국민이 신고한 시스템이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왜 그랬는지 주변에 누가 배우가 있는지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제도가 신상을 공개해주는 것이다.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면 전 국민들이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수다. 했는데 경찰은 뭐 실제적 진실 발견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뭐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그 법안이 없죠?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럼 네. 정확하게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중대범죄라 해서 그 죄명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죄명에는 해당되지만 사안에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그 판단은 결국 경찰이 자체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경찰이 일부가 되고 시민을 포함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정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에는 그 몇몇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새롭게 다수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좀 개정해서 하실 의향을 쓰시는 거예요. 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좀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그 이렇게 머그샷이라 해서 정면 왼쪽 오른쪽으로 찍을 수 있는 그게 그동안은 정보공개법인가 뭐 그런 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가 안 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확대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이었는데 네. 신상공개위원회가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런 결정을 해버리고 그게 신상공개위원회가 경찰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찰의 영향력이 경찰이 지금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는지는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상위원회의 결정에 신상공개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애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아주 그냥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자신들이 저지른 그쪽 진영이 저지른 일들은 단독 감아 버리고 반대편 진영에서 아주 자그마한 실수나
뭐 저것만 일이 벌어져도 그걸 침수봉대해가지고 사건화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감TV에서도 되게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충수 씨가 제2국정농단을 막 벌이고 있어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국민들이 지금 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생계가 어렵고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고 뭐 인구는 절벽이고 또 뭐 외교 안보, 외교 위기, 안보 위기, 언론 탄압 여러 가지 위기에 있는 가장 원인은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견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이렇게 총선에서 심판을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국회에 힘을 주지 않으면 자기들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앞으로 3년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중단하게 하고 이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의 민주당의 총선 압승이라는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지금 현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결국 호주대사로 임명받고 결국 도피하듯이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냥 갑자기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 사례도 되게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종섭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나랍니까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체 양명주,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진상 규명과 처벌하지 않았고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그 최수근 상병과 연결되는 거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렇죠. 사건은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이래 했는데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계시고 그 명을 받은 게 장관이고 차관이고 장관은 호주 대사로 차관은 또 무슨 공천을 받아가 국회의원 지금 하시는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그 다음에 명품백 수수 사건 그 다음 주가 주식 차액 뭐 23억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라다운 나라 꼴을 안 보이고 지금 험한 꼴을 보이는데. 당연히 끈끈해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이체 양명주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중립적이지 않고 검찰은 노골적이니까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고 본격적인 이제 유세전이 펼쳐질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 열린감TV 구독자가 그래도 한 8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마 방송에 나가게 되면 한 10만 명 가까이는 시청할 걸로 보이는데요. 동작을 주민들에게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꼭 이번에 국회로 입성시켜 주시면 동작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카메라 보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중꺾마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저는 나라 일에 대해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불의에 한글에서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던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저는 총선에서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 동작을 지키면서 여기에 뼈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함을 해결하고 문제 그 삶의 질을 높이고 동작의 품격을 높이는데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꺾이지 않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마음을 믿고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보님 최선을 다하시고요. 꼭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작을의 유사명 후보님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네.